그럼 이게 그럴 때 수돗물은 미네랄 풍부한가요, 그럼? 수돗물은 미네랄이 풍부하진 않습니다만은 네. 뭐 어느 정도의 녹아 있죠. 아, 녹아는 있다. 그럼 예. 이제 수돗물에 이제 뭐 물을 끓여서 먹을 경우에는 수돗물 그것들이 미네랄이 사라지고 이러진 않죠? 물을 예. 끓인다고. 물을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네. 물을 끓이면은 네. 죽은 물이 된다. 네, 그럼 이것도 그런 있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네랄이 파괴된다. 그래서 제가 그제 책에서 그 실험을 했던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 그다음에 이제 정수기물 이렇게 세 가지 실험을 했는데 물을 끓인다고 해서 크게 미네랄이 파괴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물 속에 미네랄이 굉장히 높은 물들이 있어요. 그런 물의 경우에는 조금 감소가 돼요. 그 왜냐 물을 끓이면 미네랄이 좀 침진이 돼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경수라는 그 칼슘 마그네슘이 많아서 그 센물이라 그러죠. 경수를 센물이라 그러는데 그런 물의 경우에는 물을 끓이면은 약간 하얀 이런 침전물이 조금 생겨요. 그 정도가 되려면은 미네랄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 수돗물이 한뭐 4배, 5배 돼야 돼요. 예, 근데 수돗물을 끓이거나 우리나라 생수를 끓이면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물을 끓인다고 해서 미네랄이 파괴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물을 끓이면 물 속에 있는 산소는 날아가겠죠. 기체니까. 그쵸. 근데 산소는 큰 의미가 없는 게 물을 끓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두면은 다시 상소가, 녹아들어요. 녹아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녹아들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 그 변화는 뭐 거의 없다. 그건 제가 실험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럼 일단은 정수기라는 게 우리가 수돗물 연결해서 한번더 정수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수돗물보다는 정수기에 있는 물들이 아무래도 미네랄 훨씬 더 적긴 적겠네요. 훨씬 적죠. 그럼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정수기 필터로 이제 물을 수질을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물이 계속 통과하다 보면은 그 필터에 뭐 미네랄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아, 쌓이는 게 아니고요. 배출이 돼요. 아,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러니까 10이라는 물이 들어오면은 한5 정도면 우리가 먹고 5는 버려져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 작가님 책 보니까 이제 물 건강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물 건강지수란 건 뭔가요? 제가 이제 그 개발한 지수인데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항목을 체크를 해서 그 점수를 이제 합산을 하게 되면은 그 본인의 이제 건강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 그다음에 양호, 그다음에 다소 부족, 매우 부족, 심각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이그 내용을 보면은 하루에 물을 마시는 양, 어떤 물을 마시냐,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마시느냐, 생수를 마시냐. 정수기가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미네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풍부한 물을 마시면 또 올라가고 하루 2리터 마시면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거나 술을 마실 때 보통 술 마시면 뭐 술이 물이기 때문에 거의 물 마신다고 생각을 못 해요. 그러네요, 진짜. 보통 예. 그쵸. 아니 술이 뭐 맥주도 물인데 뭘 그걸 마시면서 왜또물 마시나 이렇게 생각해 주잖아요. 근데 술 마실 때 가장 좋은 안주가 물이에요. 그래요? 예. 물을 마셔야지 술이 덜 채고, 그 다음 술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러네요, 진짜. 이게. 특히 이제 맥주를 마시면, 맥주가 굉장히 산성이에요. 굉장히 산성인데, 맥주는 우리가 좀 많이 마시잖아요. 이게 그쵸. 뭐, 이게 뭐, 몇 병씩 1000cc, 마시고 막 이렇게 2000cc 되니까. 먹죠. 근데 그게 맥주가 굉장히 그 pH가 낮습니다. pH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혈액의 pH가 7.4, 3그 정도를 항상 일정해야 돼요. 우리의 혈액의 pH가 이게 막뭐뭐 10이 됐다가 5가 됐다 이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돌아가셔요. 왜냐하면 그 일정한 pH에서 모든 기능이 딱 최적화되어 있어요. 단백질 뭐 이런 모든 활동들이. 그런데 이제 맥주를 마시게 되면은 우리 혈액보다 훨씬 낮은 산성수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 혈액에 있는 그 중탄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네가 막이 산성이 들어오면 얘를 중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산성이 들어오나 빨리 이걸 중화시켜서 알칼리화시켜야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계가 지나치면은 얘도 버티지를 못해요.
얘도 어쩌한 양이 정해져 있거든. 혈액 내에.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포 있는 물이 또 빠져나와요. 아. 그 세포 탈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을 그럼 아침에 보통 술 마시고 나면 얼굴이 붓는다 그러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다 그것 때문에 그런 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아. 예. 그럼 이제 그 커피 이런 건 어떤가요? 커피도 이제 우리가 예. 물을 배출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커피는 이제 네. 그 카페인이 있고 하니까 네.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네. 이뇨 작용이죠. 물 네. 저 물론 이제 소변이 안 좋아 잘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사람은 뭐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 보통의 경우 생각하면은 네. 커피를 마시면은 물은 반드시 한 잔 마셔야 된다. 예. 그리고 술을 마실 때도 항상 옆에 물을 가능하면 정수기 말고 생수, 네네. 알칼리성 물을 두고 마시는 것이 네. 예, 우리 몸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네. 좋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은 이게 물 마신 게 아니고 물을 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드시 물을 한 잔 마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건강지수에 아까 말씀하신 그 평가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한두 가지 정도 소개시킬 수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물을 하루에 몇 리터 마십니까? 그게 이제 1번 뭐 네. 1리터 이하 뭐 네. 1에서 1.5리터 이렇게 돼 있고 네네. 그다음에 네. 물을 어떤 종류의 물을 마십니까? 네. 생수가 점수가 높고요. 네네. 정수기는 낮습니다. 네. 그다음에 물을 고를 때 본인의 기준 네. 아, 뭐 물은 뭐 다 같은 물이니까 뭐 네. 값싼거 고른다 네. 이러면 점수가 낮아요. 물은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내 뭐 물 맛에 따라서 산다 또는 물에 있는 뭐 성분 미네랄의 어떤 조성이라든가 미네랄이 많은가 적은가 최소한 네. 그 정도를 보고 선택한다든가 그 물에 대한 상식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점수는 높습니다. 아~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술 마시고 난 술 마실 때 나는 물 자주 마신다 그럼 점수가 네. 높아요. 마시지 않다 그래 점수가 낮고 네.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네. 우리 학생들 700명 이상을 지난 네. 한 10여 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네, 네. 물 건강 지수가 다소 부족해서 매 부족이 3분 2예요. 3분 2요? 네. 거의 60% 그 정도 네. 같아요. 그리고 심각 단계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네. 학생의 경우는 하루에 물 한 잔도 잘 안 마신다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네. 이 강의를 하면서 네. 물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물 건강지수를 네. 학기 초에 꼭 체크를 해보고 네. 그럼 본인의 점수를 알 거 아닙니까? 어느 네. 레벨에 있는지 네. 그 다음에 내 강의를 듣고 네. 중간고사 이후에 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높아져 있을 거다. 네. 그게 이제 제가 강의하고 이 책을 쓰는 목적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죠. 실제 지수가 높아졌나요?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뭐 물 를 그동안 몸 안 마셨는데 네. 교수님 강의 듣고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면서 뭐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네. 게 개선한 친구도 있고 또 제 강의 중에 이제 네. 물 2리터 마시고 다이어트 뭐 이런 체험하는 걸 발표하는 코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 인바디 검사하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네. 학교에 보건소에 가면 인바디를 무료로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하기 전에 네. 인바디를 미리 해보는 거죠. 네, 그렇죠. 하면 이제 내 몸에 체수분량이 네. 얼마인지 뭐 체지방량이 얼마인지 네.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일주일, 2주일, 3주일 계속 이제 물을 처음에는 물을 갑자기 마시기 어려워요. 네, 네. 뭐 1리터 마시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2리터 마시면 힘들어요. 어렵죠.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뭐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네. 일주일 내에 뭐 늘려서 이제 뭐 2리터 마신다. 네.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 또 2주 뒤, 3주 뒤 이걸 인바디를 해보는 거죠. 네. 예. 가면 다 무료로 해주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수치가 달라지는 게 네. 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수분량이 예. 달라지는 건가요? 체수분량이 늘어나고 지방량이 줄어들죠. 예,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이야, 예. 물만 마셔도 다이어트가. 네, 그럼. 예. 그 이제 아까 이제 생수가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녹차나 커피는 뭐 이뇨작용이 있다고 치더라도 네. 뭐 옥수수 수염차라든지 뭐 곡물차가 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점수가 높아요. 근데 제일 높진 않지만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생수가 제일 좋은 물인가요? 예예.
차는 왜 그럴까요? 왜? 왜냐하면 차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좋은 뭐 미네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녹차면 카테킨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성분이 있는데 네. 왜 제가 이제 기본적인 물을 마시라 하면 차를 또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은 네. 물처럼 하루 2리터는 못 마셔 차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 그거는 뭐 하루에 몇 잔 마시는 건 건강에 네.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네. 그거를 하루에 2리터 마시는 물 마시듯이 그렇게 마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건 하루의 기호에 따라서 뭐 네. 옥수수차를 마시든 물 마시든 그거는 하루에 몇 잔 정도 마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물을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 물 음용 습관 때문에 이제 생수를 가장 높게 치신 건가요? 아니 영양성, 영양적인 성분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그럼? 그러니까 미네랄 성분 그다음에 네. 알칼리성, 네. 약알칼리성. 네. 보통 이제 녹차나 옥수수차나 이런 걸 물에 타서 좀 이렇게 네. 그 타게 되면은 네. 약산성이 돼요. 보통. 아, 보통 그렇게 되는 보통 그리고 그걸 할 때 네. 일반적으로 다 정수기 물에다가 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정수기 뜨거운 물에다 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대부분 보면 약할 pH가 5점에서 6 사이 이런 약산성이에요. 아, 그러니까 7이 중성이거든요. 네, pH가 네, 네, 네. 7에서 6, 5, 4로 내려가면은 산성이고 네. 8, 9, 10으로 올라가면 알칼리성인데 네. 그 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7에서 6은 뭐 1 차이니까 별거 아니다 싶은데 그쵸, 그쵸. 그런데 실제로는 산도가 10배가 차이나요. 그러면 7에서 5는 100배가 차이되는 거예요. 그죠, 100배. 그다음 1000배, 만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로그 함수기 때문에 네. 10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pH 5와 7은 에이 뭐 숫자로 2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네. 별거 아니다 이게 아니고 네. 산도가 1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예. 맥주는 산도가 엄청난 거네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맥주를 마시면 은 네. 혈액에 있는 막 중탄산이라는 성분이 얘를 중화시키려고 막 열심히 막 소모가 되죠. 그래서 이제 물이 최고의 안주다. 네, 그럼요. 예.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그 마시는 양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예. 마시는 방법도 중요하다. 물 마시는 방법은 제가 처음 듣거든요. 예, 예. 방법이 좀 있나요? 예. 네. 물은 네. 자주 마셔야 돼요. 하루 2리터 마시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500ml씩 네. 그 작은 페트병 하나 500이거든요. 네. 그걸 하루에 네 번 나눠 마신다.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요? 네. 한 번에 500 쫙 오전에 한 잔 네. 점심 먹고 들어가고 네. 이것보다는 네. 이 종이컵에 보통 한 120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런 잔에다 수시로 그러니까 항상 내 책상 일자리 옆에는 컵이 있어야 돼요. 컵이 있어야 돼요. 물병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습관입니다. 습관. 그렇게 하고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네. 물을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밤에 뭐 그 한 8시간 이제 수면을 취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는 우리 몸이 수분을 공급을 못 하잖아요. 네. 못 받잖아요. 네. 그리고 탈수만 일어나요. 네. 호흡을 통해서 그쵸.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한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잔 약간 미지근한 물, 너무 네. 차가운 물도 좀 안 좋습니다. 네. 약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은 네. 몸에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면서 그동안 이 쌓였던 노폐물도 이제 배출이 되기 시작하고 모든 기능을 이제 막 이게 소위 말해서 잠들었던 우리 몸의 기능들을 활발하게 작동을 시키는 네.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러면은 그 500ml를 한 번에 마시면은 어떤 점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아, 그 네. 마시기도 힘들어요. 아, 500ml를 네. 네. 우리가 맥주 500cc는 뭐 이렇게 건배해서 막 우리 한 잔 네. 마시다 그러면 좀 이렇게 마실 수 있잖아요. 네. 젊을 때는 마시고 네. 이러는데 네. 물은 정말 힘들어요. 네. 왜? 물은 특별한 맛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네. 맛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마시는 자체도 힘들고 네. 물은 조금씩 마시면서 네. 계속 좀 물이 순환하는데 조금씩 네. 보충이 되고 네. 그게 노폐물을 걸러내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소변이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그 죽은 물, 네. 살아있는 물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고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물은 그야말로 네. 우리가 생수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먹는 새 그 마트에 파는 네. 그게 다 생수라고 표현하죠. 네. 그게 살생자, 네. 물수자거든요. 네. 살아있는 물이다. 네.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은 네. 이 물은 어떠한 화학 처리나 네.
뭐 끓이거나 그런 처리를 하지 않는 순수한 자연 상태에서 나온 물이다. 그래서 생수라는 거죠. 그럼 그걸 자연 상태에 물 이렇게 담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생수는 보통 지하 안반수예요. 네. 지하에 200m, 300m에 있는 네. 청정한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그걸 그대로 어떤 뭐 화학 처리를 하지 않죠. 네. 수돗물은 이제 큰 댐이나 저수지에 네. 물을 모아서 네. 정수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화학 약품도 써야 되고 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게 불안하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이 생수는 그런 처리 없이 네. 그냥 물론 멸균 처리는 합니다. 멸균 처리를 하는데 그건 이제 뭐 UV를 하기 때문에 전혀 화학 케미컬은 아니고 네. 그 과정만 통해서 물은 내추럴 상태로 그대로 이제 담기게 되는. 그래서 이제 생수라는 거고 네. 이 죽은 물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물을 끓이게 되면은 네. 그 미네랄이 파괴된다. 네. 또 뭐 산소가 없어진다. 뭐 그래서 이제 죽은 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사실 뭐 물을 끓인다고 해서 미네랄이 파괴되는 건 아닙니다. 거의 변화가 없다.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네. 변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물에서 뭐 미네랄이 파괴된다라는 말은 잘못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 파괴된다는 개념보다는 네. 물속에 미네랄이 아주 그 수돗물에 뭐 5배, 10배 정도 되는 물이 있습니다. 네네. 유럽 생수들은 그런 물이 많아요. 그런 물은 이제 끓이게 되면은 네. 그 침전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 약간 그 흰색의 이런 네. 침전물 같은 게 좀 생깁니다. 그게 이제 파괴된다는 그런 개념을 쓰는 거죠.